자, 이번에는 이제 당사자와 부모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당사자의 세 가지 고통. 제가 이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병이 시작되는 것은 생물학적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물학적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이어서 흔히 사회적 붕괴가 초래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 붕괴가 초래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인데 생물학적 붕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의 뇌가 혼란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활성화돼서 원래 이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해로운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뇌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매우 좋은 기능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원래는 의욕이 넘치고 기분이 업되고 생각이 활발하게 연합이 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뇌세포와 뇌세포 간의 연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물질인데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게 좋은 것도 지나치게 작용을 하면 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넘어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를 넘어서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연결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의식이 생기고 피해 망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귀에 환청 소리도 들리게 되고 이제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뇌에 이렇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뇌가 혼란에 빠져 있으니 약을 먹여서 이걸 잠재우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활발한 너무 지나치게 작용하는 걸 조금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뇌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장기간 이제 약을 쭉 복용을 해주면 이제 뇌가 다시 안정 상태를 찾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뇌가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럼 뇌만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신체 리듬이 전체적으로 다 붕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우리의 몸을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뇌가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 특히 몸 아픈 걸로 병이 오는 친구들 많아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를 해요. 뭐 위가 아프다, 뭐 어디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뭐 어떻다, 뭐 등등 뭐 별의별 몸에 아프다고 호소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병원에 각과를 다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죠. MRI도 찍어보고 등등 이런 또 귀에도 소리가 단지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명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비인후과도 쫓아가 보게 되고 등등. 그러니까 이게 꾀병이 아니고 본인은 실제로 몸이 아파요. 실제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체 리듬의 붕괴가 와서 몸이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수면 리듬 당연히 붕괴가 오죠. 그러니까 잠자는 게 낮밤이 바뀌게 되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얕은 잠을 자고 쉽게 깨고 깊이 못 자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아무튼 이렇게 뇌가 혼란에 빠지고 신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신체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도 흔히 있고 이렇게 생물학적인 붕괴가 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붕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가 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늘 했던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약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 푹 자야 되고
잠이 보약이 나잖아요. 잠 푹 자야 되고, 그 다음에 휴식 잘 취해줘야 되고, 그 다음 적절한 운동, 운동은 무조건 도움됩니다. 운동해줘야 되고, 그 다음 영양 섭취, 몸에 좋은 음식 골고루 먹는 거 영양 섭취해줘야 되고,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강관리 방법들, 이건 다 우리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몸을 회복하는 데, 뇌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이런 생물학적인 붕괴가 오고, 근데 이 생물학적 붕괴가 오다 보면 흔히 학교를 휴학한다, 또 직장을 휴직한다 하게 되고, 친구들도 결국 덜 만나게 되고 등등,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종종 사회적 붕괴가 연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잃게 된다, 학업을 잃게 된다, 그래서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오래 계속된다, 또 그 다음에 흔히 대인관계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밖에를 안 나갈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가 악화되거나 대인관계가 고립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서만 지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또 왕왕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가족들하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느라고 가족들은 억지로 깨우려 하고 억지로 밖에 내보내려 하고 등등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안 일어나려 하고 본인은 밖에 안 나가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가족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이렇게 사회적 붕괴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가족 갈등, 가족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생물학적 붕괴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사회적 붕괴가 와서 이것 때문에도 괴롭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단지 병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백수로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그렇게 되다 보면 심리적 붕괴가 왕왕 초래된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심할 거잖아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자아 정체감에 문제가 생기고,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고, 내사에 자신감이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꿈과 희망을 상실하게 되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먹여주고 이렇게 뒷바라지해주고 있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도대체 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붕괴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게 눈을 뜨느냐, 우리가 잘 지낼 때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눈을 뜨면서 기분이 좋아요. 아 상쾌해, 아 기분 좋아, 아 날이 밝았네, 아니면 아 아직도 새벽이네, 어 새벽 공기 너무 좋다, 어 막 그리고 막 오늘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아 이러이러 그래 이 일 내가 하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참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 뭔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기분도 좋고 의욕도 솟아오르고, 원래 우리가 제가 선순환적인 삶과 악순환적인 삶을 이야기하지만 선순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눈 번쩍 뜨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눈을 뜨면 끔찍하거든요. 대번에 확 밀려오는 느낌이, 슬픈 기분이 확 밀려오고 비참한 기분이 확 밀려오고, 아니면 화가 벌컥 나고, 아니면 막 불안감이, 이유 없는 불안감이 들어서 또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죠. 결국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지낼지가 끔찍한 거예요. 눈 뜨면, 흔히 악순환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꿈과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자, 이 꿈과 희망이 대번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루하루의 삶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뭘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밌을까? 뭘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좀 즐겁고 마음이 편할까? 이런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즐거울 만한 어떤 일을 하루하루 하는 거. 이런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이 겪는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생물학적 붕괴로 인해서 몸이
몸이 힘들고 뇌가 혼란스럽고 이런 고통이 있고 사회적 붕괴로 인해서 백수로 지내게 되고 친구가 없고 가족 갈등이 생기고 이런 고통이 있고 심리적 붕괴로 인해서 꿈과 희망이 없고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고 자아 정체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